쭉 가다가 이게 갈라져. 사타구니처럼. 여기가 어디요? 사람 몸의 사타구니가 대전이야. 맞죠? 여기는 서울이야. 그러면 말이야. 여기서 KTX가 막 달려요. 달리는데 여기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요. 철길이 KTX 조종사가 KTX 운전수는 대통령이야. KTX 탄 사람은 국민이야. 맞아 맞냐요. 5천만 명이 탄 기차가 팍 달리는데 위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핸들 잡고 있네. 맞아 맞아. 그런데 그것이 부산까지 가는 급행 KTX예요. 여기는 광주야.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거 이름이 전철기라는 거예요. 전철기. 전철기가 뭔지 알죠? 기차가 빡 오면은 여기 대전쯤 가면요. 기차가 대전역을 딱 진입하면 안에서 무슨 기계가 전철 철로에 기계 두 개가 딱 있어 양쪽에 착착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차가면 부산으로 쫙 가버려 기차가. 요게 이쪽으로 탁 붙으면은 광주로 가버려요. 근데 그걸 조정하는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주 사령관실이 있어요. 철도청에. 그 사람이 지금 KTX가 대전역으로 가고 있구나. 저기 어디 가는 거야? 부산 가는 거야. 그러면 스위치를 탁 누르면 이 전철기가 착 이렇게 해버려. 호남 쪽으로 가는 길을 탁 막아버려. 전철을 탁 이쪽으로 연결이고 이게 전철기야. 전철기 알겠죠? 이 전철기를 잘못 작동하면 부산으로 가야 될 기차가 어디로 가요? 광주로 가버려요. 광주로. 그러면 대소동이 일어나. 맞아 맞아. 그거 빠꾸시게 해가지고 다시 부산으로 가려면 서울로 다시 와야 되잖아. 이게 대소동이 일어나요. 맞겠죠? 그러면 이 전철기 작동을 하는 전철기가 바로 허경영이야. 기차를 몰고 오는 사람은 누구야? 대통령이겠죠. 그죠? 맞죠? 기차를 이렇게 몰고 오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야. 여기 대통령. 이게 탄 사람이 5천만 명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전철기를 잘못 틀어버리면 이거는 천국이고 이거는 지옥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에? 그러면 부산 광주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면 일로 착 가게 하고 일로 착 가게 하는 사람이 전철기라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들은 전철기를 예사로 보는데 이 전철기가 모든 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전철기 역할을 잘해서야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안 갈 거 아니야? 새길로. 맞아 맞아. 올바른 선로로만 가게끔 해놔야 되는데 전부 부정부패 쪽으로 가게끔 선로를 틀어놔버리는 맞아 안 맞아? 이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철기 역할을 지금까지 누가 했냐? 종교 지도자들이 했어. 대통령이 교회 장로다. 대통령이 절의 신도다. 이러면 대통령을 거기 목사님이나 스님이 잘 인도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국회의원들이 절의 신도다. 교회의 신도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해라. 부익부 빈집이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전철기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전부 한통속이 돼가지고 여기에 물질의 방해 열쇠만 가지고 있는 거야. 남을 국민을 위하는 방에 가보니까 방이 텅텅 비어있어. 맞아 맞아요. 소통의 방에 가보니까 독재야. 아무도 없어. 그럼 이놈의 방 들어가 보니까 쓸만한 방이 없네. 그거 보니까 물질의 방에는 꽉꽉 차있네. 전부 그냥. 돈의 방에 들어가니까 돈이 가득. 뭐 이 머리 속이 쓸만한 게 없어?
되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 내가 전체의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 그래가 이 지구에 왔습니다.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